안녕하십니까. 상거울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비가 옵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비가 온다는데, 오늘은 창원 중앙역에 지금 가는 길이고요. 최종 목적지는 세종입니다. 세종. 세종에서 아반떼 AD 차량을 보고 시내로 복귀해서 집으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아 맞다. 아 엎드렸다. 아 네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네요. 차는 창원 기차역과 목적지가 나름대로 비교적 가까운데요. 그 중간 지점에 나중에 복귀할 때 조금 좀 최소한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그 중간 지점에 세워놓고 창원 중앙역은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와 너무 늦게 나왔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교통체증을 생각을 안 하고 아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곳은 창원입니다. 거기서 근처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고 여기서 택시를 타고 창원중앙역으로 가서 대전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택시 정류장이 멀다. 와 시간 거의 딱 맞게 왔네. 딱 맞게 왔어요. 차가 막혀가지고 커피 하나 샀고요. 받아 먹어야지. 10분 남았네. 네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대전도 비가 오네요. 아, 짐이 너무 많다. 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항상 뭐 앉았다 일어나고 주섬주섬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 일단 여기서 세종으로 가는 다이렉트 버스가 있는 것 같은데 찾아 검색해보고 타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대전역 비가 오네요. 여기서 저 앞에 가서 버스를 타면 될 것 같은데 배고프다. 제가 출입구를 잘못 찾아가지고 여기 치아도를 건너가지고 좌쪽으로 가야 됩니다. 세종 쪽 가는 버스 정류장이 그쪽에 있습니다. 아, 또 길 잘못 돌아갔네. 야 이게 동서남북 감각이 타지역에 오면 없어가지고 항상 잘못 빠지더라고요. 아, 그게 제일 힘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쪽에 가서 다시 버스를 타야지. 비가 새운 많이 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세종시고요. 어디지? 또 찾아봐야 되겠네, 방향을. 네, 여기서 1km 정도 아파트가 떨어져 있어서 좀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곳 세종시는 뭐 다 뉴타운이라서 도로도 깨끗하고 아파트들도 예쁘게 들어섰고 예쁜 마을인데요. 실제로 거주하기는 글쎄요. 여기는 차가 없으면 아주 불편할 것 같은데 물론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생활하고 하기는 되게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인프라들이 특히 이제 주거, 교육 이쪽으로는 되게 좋은데 일단은 대중교통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 편이고 해서 여기는 자가 차량 운전이 필수인 것 같고 아니면 뭐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좋긴 하네요. 먹고 살 일자리만 있으면 나쁘지 않아 보이는 세종시입니다. 여기 제 직장 후배가 이 근처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한번 보고 가고 싶지만 그럴 여력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죠 뭐. 아 비 많이 온다. 아 예 일단은 비도 오고 출입구를 찾지 못해서
제가 여기 몇 동 앞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판매자분께서 저를 피가 바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아, 한 1km 걸어왔습니다. 되게 머네. 아, 차는 새 차는 사셨네요, 그죠? 네. 근데 차 연식에 비해서 조금 사용감이 좀 있긴 있네. 사용감이 좀 있긴 있네. 이런 새 차라. 일단 세차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일단 좀 보고 타이어도 완전 새 타이어. 자, 보면서 네, 일단은 차량은 2018년 출고된 밸류 플러스입니다. AD 스포츠. 뭐, 다 신차도 많이, 신차 보증도 많이 남았기도 하고, 특별히 언급 드릴게요. 전 방금 뭐,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특별히 언급 드릴 게 없을 정도예요. 다만, 이제 이쪽에, 아, 이쪽은 아니고, 타이어는 한 8mm니까, 완전 지금 주행거리가 3,000km대라서, 이쪽에 이제, 좀 긁힌 자국이 있고, 그리고, 좀 사용감은 좀 있긴 한데 이 밸류 플러스 등급이 사실상 깡통에서 아주 많이 선호되는 옵션을 골라서 집어넣어놓은 이제 가성비 트림이죠. 뒤쪽은 좀 애들이 좀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감이라는 게 뭐 그냥 막 발 차고 막 이런 흔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세차하면 없어질 흔적들이고 네 뭐 특별히 언급될 건 없을 정도로 신차급이라. 네, 아, 요쪽에 이제 필기스가 좀 세게 먹긴 했군요. 뭐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이번 때 AD는 개인적으로 처음 타보는데요. AD 스포츠 잠깐 몰아본 적은 있지만, 뭐, 그냥 뭐 슈퍼노멀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처럼 아주 무난한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옵션 구성도 그렇고요. 일단 전동 내비가 있고 동조 장치는 수동이고 오디오 장치만 왼쪽에 있고 이쪽은 뭐 디스플레이 계기판도 무난한 구성이고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했습니다. 주행거리가 3,100km입니다. 와, 3,000 엄청나네요. 3,100km고 2018년 8월 달에 출고한 차량이거든요. 진짜 작게 탔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잠시 후 네, 일단 차량의 첫인상은 그냥 새 차입니다. 새 차. 새 차예요. 뭐 특별할 거 없는 새 차. 딱히 제가 뭔가 역할을 뭘 해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새 차입니다. 안에 뭐 세차는 좀 안 돼 있긴 한데 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네, 지금 대전 유성에 차량 등록 사업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먼저 이전을 하고 진해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차는 뭐 예전에 제가 탔던 아이오닉이랑 주행감이 비슷하고 그냥 누가 뭐라도 편한 운전하기 쉬운 그런 느낌이고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네요. 생각보다 승차감은 좋습니다.
아 근데 연비 되게 잘 나오네. 연비가 제가 트립을 리셋하고 출발했는데 17km가 찍히네. 진짜 뽕연비 아닌가. 연비 잘 나오네. 미션도 되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 스트링 초연감도 크게 이질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는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수신도 잘 되고요. 일단 조금 더 적응하고 이전해서 출발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 완료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아, 고속도로 이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지금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올려야 됩니다. 여기는 유성 IC 입구입니다. 그래도 여기 이전 사업소 바로 앞에 유성 IC가 있어가지고 접근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비가 제법 많이 내리네요. 아마 도착하면 5시 30분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다. 가다 밥도 좀 사 먹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바로서 아저씨가 여기 앞에 있군요. 대전에는 저도 기회가 되면 대전이나 혹은 대구에 살고 싶은데 집사람이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비가 엄청 내립니다. 목적지까지는 240km이고 현재 에어컨을 켜고 평균 연비는 15.1km입니다. 시내 구간을 이제 빠져나와서 그런 데 타고 이 차에 대한 첫인상은 그냥 뭐 아주 쉽다 가볍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악셀을 아주 누가 타도 그냥 악셀을 그냥 일상적인 영역에서 악셀에 발을 갖다 대면 차가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힘을 쏟아낼 때 악셀레이터를 좀 밟았을 때는 배기량의 한계, 좀 약간 힘 부족이 느껴지고 거기서 좀 더 악셀링을 깊게 하면 RPM을, 엔진 회전을 좀 더 쓰면서 차가 뻗어나갑니다. 종합적으로는 그냥 이 정도 크기의 차체를 움직이는 딱 적당한 정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나 또 운전초년생 정도 분들이라면, 일상주행을 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힘딸림을 느끼지 못할 정도, 그 정도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저라든지 또 이렇게 약간 운전을 좀 오래 해봤다든지 혹은 중형급 이상의 차량을 오랫동안 운전해본 분이라면 약간의 힘 부족을 느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출력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이 차가 이제 엔트리급 준중형차에서 적당한 공간, 디자인, 접근성, 뭐 주행 성능 여러 가지 면에서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는 엔트리급 차량이죠. 그리고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이제 선호 옵션이 가장 선호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밸류 플러스 등급입니다. 신차 가격이 얼마인지는 나중에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뭐 흰색이고 뭐 주행거리 짧고 뭐 연식도 얼마 안 됐고 아주 구매가치가 높은 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전차주분이 애기들도 좀 태워 다니고 그 다음에 좀 생활기술도 좀 이렇게 만들어내셨고 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중고인 이상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심하지 않은 경우라 충분히 그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요소 가격적인 밸런스가 아주 좋은 그런 차량이고 또 그런 거래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굳이 아쉬움을 지적하자면 이제 이 감성 품질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 스티어링의 이게 우레탄 통짜가 좀 아쉽고요. 보통 이게 스티어링은 가죽으로 둘러싸지 않습니까? 뭐 굳이 솔직히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뭐 이게 우레탄이라고 크게 개의치 않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이제 개인의 호불호겠지만 오토 공조기가 적용되지 않은 점도 약간 아쉬운 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뭐 구성이나 뭐 사용 편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좋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차급에서는, 아반떼 차급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가격 대비라고 할 수 있고, 또 현대자동차가 역시 이제 잘 만드는 차급, 중형차, SUV, 뭐 SUV, SUV, 뭐 이런 준중형차, 뭐 소형차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타고 내려가다가 뭐 얘기하는 동안에 평균 전비는 16km가 넘었고,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군요. 아무튼 가다가 휴게소 둘러가지고 뭐 좀 사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에어컨을 켜고 언덕에서 가속을 할 때는 여지없이 배기량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거는 이 아반떼뿐 아니라 이 배기량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런 것이 싫다면 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좀 더 배기량이 높은 차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체감되는 그런 출력의 차이는 2000cc하고 1600cc급은 생각보다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2000cc 차들은 일상에서 힘이 달린다는 느낌은 거의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1600cc 차는 일상에서 이렇게 오르막 가속을 할 때는 아, 힘이 좀 달린다 하는 느낌이 바로 전해져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차들이 좀 커지고 그런 이유도 뭐 엔진의 출력이나 효율성도 많이 증대되었지만 그에 반해 차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뭐 사실 과급 차량도 많고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고배기량 자연업계 엔진을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타본 스팅어 뭐 이런 차들은 뭐 과급 엔진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배기량이 있는 차인 만큼 아주 좋더라고요. 질감도 좋고. 하체는 생각보다 매우 부드럽습니다. 생각보다 승차감도 매우 좋고 아주 부드럽게 아주 세련되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옥천휴게소, 금강휴게소를 들러야 되나? 아니다. 옥천휴게소를 들러야 되겠어요. 옥천휴게소 들러서 밥 먹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차가 좀 힘이 없긴 없네요. 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타기에는 딱 편하고 좋은데, 아, 힘이 좀 없어요. 아쉽다. 이곳은 옥천휴게소입니다. 아, 평균 점이 17km. 야, 역시 차는 새 차가 좋군요. 그렇게 막 연비운전에 아주 노력하지는 않았는데 연비 진짜 잘 나옵니다. 아, 뭐 먹지? 뭐 제대로 된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먹고 와서 출발할게요. 네, 뭐 사실 신차급이라 뭐 딱히 언급드릴 건 없는데, 그래서 새 차가 좀 안 된 점은 좀 아쉽긴 하다. 네, 아, 배불러. 네, 요즘 제가 사실 제가 좀 약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요즘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약 500m와 80km 그래서 이동식 단속 지점이 비교적 간단하게 먹었고 밥을 먹었으니 또 밥값을 해야죠. 아니, 참 운전이 너무 편합니다. 운전, 아, 편하다는 의미가 안락하다 뭐 이런 뜻보다 너무 차가 다루기가 너무 편하고 다루기가 쉽다. 이제 이렇게 다루기가 쉽다고 하는 부분은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중 메이커에서 갖춰야 될 아주 필수적인 조건, 다루기가 쉬울 것, 누가 뭐라도 운전이 어렵지 않을 것, 이제 그런 차가 대표적으로 일본 3사,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중형 브랜드 캠리, 혼다 어쿼드, 알티마, 소나타, 뭐
말리부, 옵티마 이런 차들, 그런 대중 중형차들이 타보면 공통점이 다루기가 편하고 차가 생각보다 밸런스가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차 역시 그런 종합적인 밸런스, 성능, 뭐 편의성, 뭐 실용성, 뭐 경제성, 차량 가격, 성능 뭐 이런 부분이 아주 아주 잘 갖춰져,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완성도가 높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아반떼가. 친구가 휴가 나왔어. 하는 말이 무섭대. 내 학생들은 잠깐 먹었어. 실업자 100만 시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숫자가 차라리 통장 잔고였으면 좋겠어. 시끄러운 날 남이새벽 부터나 계속. 아, 지금 귀가. 지금은 여기 김천이거든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지금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비쌀이 거세지는 것 같은데, 제가 가야 될 목적지인 진해는 비가 이 정도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단조롭게 지금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듣고, 네, 커피 마시고 가고 있습니다. 연비는 18.4km. 와, 대박. 제 스파크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여기는 성주군입니다. 성주군을 지나고 있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냥 많이 오는 거 아니고 아주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천천히 오고 있는데요. 90km 뭐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제가 감속운행을 하는데, 연비가 19.3km가 찍혀 있습니다. 출발하면서부터. 뭐, 고속주행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단하네요, 대단해. 아. 비가 와서 좀 시원한 맛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조해서 그간에 비가 이렇게 좀 와줘야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곧 5월달 들어가고, 이제 곧 또 우기인 또 장마철이 또 곧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거리는 97.6km이고,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연비가 19.9km가 찍혔습니다. 야, 이게 뭐 하이브리드가 부럽지 않은 연비를 보여주고, 역시 또 연비는 발끝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아, 비 엄청나게 오네요. 얼마 만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지? 이 정도면 100mm 이상 내리는 것 같은데.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 방금 톨게이트에서 톨비 계산하는데, 옆에 하이패스 차로에 고속버스가 쌩 하고 지나가면서 물벼락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비 정말 많이 온다. 와, 지금 평균 연비 20km를 넘겼습니다. 와. 이야, 이거 뭐.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를 가지고 평균 연비를 고속도로에서 20km를 찍어보는 건 처음인데.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1km 앞, 부산, 서마산 방향, 오른쪽 방향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은 5시 26분입니다. 퇴근 시간이 이제 맞물리겠네요. 남은 거리는 18.4km가 남았고, 아마 제 예상에는 평균 연비는 18km, 17km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오늘 아반떼는 운전이 아주 편한, 쉽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모든 면이 쉽다고 생각되는,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아주 평범한 자동차입니다. 그렇단 말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차를 누가 타도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연비가 20km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마무리 영상은 이것으로 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6시 5시 29분이고 30분 있다가 도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비는 조금 더 떨어지겠지만 아무튼 일반 내연기관, 일반 노멀 가솔린 차를 가지고 20km를 오른쪽 방향입니다. 실현했다는 부분은 전 나름대로 엄청 뿌듯합니다. 아무튼 워낙 신차급 차량이라 세차가 조금, 비가 안 왔으면 제가 세차를 좀 해서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조금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좋은 차를 좋은 가격에 구입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